실례했습니다. 이리 들어와. 함께 샤워하지. 왜 그래? 어서 들어오라니까. 먼저 간다. 또 전화할게. 목매겠어요? 아닙니다. 어서 받아요. 나 신철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법대 졸업반이시죠? 네? 우리 초장인데 모르면 되나요? 네. 자, 들어가. 철원이 형,
이렇게 먹고 어떻게 살았소? 사는 거야 뭐. 그래서 고시 패스하면 뭘 해요? 합격하는 날 황천 가겠네. 갈 때 가더라도 해보자는 거지 뭐. 돈 많은 여자라도 하나 꼬시지 그래요?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야지. 친구도 없어요? 없어. 고시 패스하기 전엔 결코 아무하고도 안 만날 거야. 서울역 공중전화 박스. 보고 싶다? 촌놈. 저녁 먹었어? 누가 줘? 그럼 올 테야? 청국장 같은 거 있나 몰라? 김치뿐이야. 계란 한 개 우치고 조선 간장 있으면 되겠지? 몇 번 버스 타면 되지? 택시 타고 와. 야, 울 없니? 심줄 빠지게 만든 돈인데. 좌건 후딱 가볼게. 철원형, 식사해요. 아, 어서요. 나 빨리 설거지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가. 생각나면 먹을 테니까. 아, 또 저번처럼 쓰러지려고 그래요? 참. 왜 웃어? 아니에요. 어서 드세요. 왜 그래요? 혜란이. 왜 그래, 철원이 형. 날 도와줘. 이제 막판이야. 난 패스해야 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야. 이제 곧 시험이야. 그때까지만 나의 힘이 되어줘. 그 뒤로는 내가 다 책임질게. 안 돼요. 나 같은 고아 때문에. 고아면 어때? 우리 어머니 그랬어. 이 다음에 가난한 집 여자를 얻으라고.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한다고. 우린 해낼 수 있을 거야. 아니. 우리들의 희망을 꺾지 말아주소서.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놈만 헤쳐나가게 해주소서.
보긴 봤어. 어디 아파? 아니야. 안 되면 어쩌지? 될 거야. 안 돼도 할 수 없잖아. 최선을 다했으니까. 불안해. 내 속엔 우리들의 아기가 자라고 있어. 이 아이만은 우리처럼 키웠으면 안 돼. 난 살고 싶어. 왜 도대체 발표가 이렇게 늦는 거야? 어떻게 좀 알아볼 수가 없을까? 차근히 기다려요. 꼭 합격 통지서가 날아올 거예요. 가서 수리야 서운하니까. 알았어요. 이봐요 학생, 편지 왔어요. 편지. 이건 네 힘이야. 너 없이 못 해냈을 거야. 우린 이제 행복할 거야. 행복하고 말고. 난 이런 세상에 올 줄 알았어. 널 행복하게 해주겠어. 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돼. 넌 나의 전부야. 내겐 너밖에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아무 말도. 잘 있었어? 상희 씨. 등에 진 게 뭐야? 내 먹을 건 내가 지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엄니가 색식감 있다니까 청국장하고 감자하고 찹쌀 깨소금 뭐 그런 거 싸주면서 잘 보이고 오라더라. 궁둥이가 크냐고 묻길래 안 만져봐서 모른다고 했지. 궁둥이가 커야 애들을 많이 낳는데나? 누군지 모르지만 나한테 시집 오면 아이들 10명쯤은 낳아야 될 거야. 아, 누가 그런 남자한테 시집 가나 뭐? 아니, 뭐가 어때서? 건강하겠다. 이만하면 네 남이겠다. 뭐 굶기진 않을 거고. 저런 걸 무겁게 뭐하러 들고 왔을까? 모자가니 주책이네. 한 이틀 얻어먹으려면 별 수 없잖아. 누가 이틀씩이나 재워준대? 안 재워주면 텐트 꺼내가지고 산으로 가지 뭐. 난 사람이 너무 도덕적이라서 탈이야. 사람이라면 더러더러 부도덕해져야 큰 사람이 될 텐데 난 큰 놈 되긴 틀렸어. 난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송사리 체질인가 봐.
괜히 고래인 척 하는 자식들 보기 싫어서 난 영원히 송사리 노릇이나 할란다. 아, 잘 먹었다. 더 먹을래? 응. 우리 집에 언제 재틀 있는 거 봤어? 아니, 현대 여성이 담배도 안 피우냐? 난 현대 여성 아니야. 대충 털자. 설거지나 해줄게. 설거지까지? 고맙기도 하셔라. 설거지 하기 싫으면서 왜 혼자 사는 거지?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이나 따라갈 것이지. 난 미국 싫어. 그리고 이곳에서 정리할 것들이 있어. 정말 미국에 갈 거야? 그건 두고 봐야지. 나하고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게 좋을 텐데. 철학과 나온 농사꾼만으로는 피곤해서 싫어. 잘 생각했다. 나 그만 잘난다. 밤샘을 해봐야 별 볼 일 없을 테니까. 오늘은 내 침대에서 자지 그래. 사양하겠어. 난 신사이고 싶어. 밤엔 말이지. 편한대로 해. 서로 문 잠그고 자기야. 차라리 그 칼에 왜 찔리지 못했니? 그러고도 나와 함께 살길 바란단 말이야? 날더러 널 용서란 말이지? 나 같으면 차라리 자살을 하고 말았을 거다. 가지 말아요. 제발 부탁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날 버리지만 마세요. 다른 여자를 데려와 한 집에서 살아도 좋아요. 날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어. 넌 날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속은 척했을 뿐이야.
넌 사내들을 끌어들였던 거야. 아니에요. 변명하지 마. 다신 널 만나지 않겠어. 당신. 야, 다신 널 만나지 않겠어.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돈이 필요해요. 사정은 묻지 마세요. 선배님, 절 도와주세요. 꼭 갚을게요. 의지할 데도 없어요. 고아원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에라닌 고아였나? 그래요. 전 막막한 계집애예요. 그럼 어떻게 대학을 졸업했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안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서 갚겠어요. 고아라. 들어오지. 넌 붉은 옷이 어울리겠다. 자, 마셔. 몸이 좋군. 생각보다. 난 장가 갔다. 물론 알고 있겠지? 알아요. 난 귀찮게 구는 거는 딱 질색이야. 약속할 수 있어? 싫으면 지금 가도 좋아. 난 억지로는 싫으니까. 안 가요. 이젠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아파트도 사주겠다. 전화와 푹신한 침대도. 넌 앞으로 10년이다.
그동안 내 곁을 떠날 수가 없어. 넌 천부적으로 좋은 몸매를 가졌어. 사내를 꼼짝 못하게 하는. 누구냐? 나의 단잠을 깨우는 무례하는. 잠 많으면 촌놈이 아니래. 아니, 이건 명백한 약속이 말이다. 어? 옷 그대로 입고 자겠어. 그러지 말고 커피나 한잔 하시길래. 안 돼. 시간이 없어. 아침밥은? 기차 타고 가다가 가락국수 사 먹을 거야. 아이, 그래도 세수는 하고 가야지. 서울역 화장실에서 하면 돼. 계약하면 오지 말래도 올 거니까 잘 있어. 잘 가. 헤레노! 헤레노! 잘 있어? 이봐, 촌놈! 또 왜 그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난 살기 위해서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게 이즈베란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큰 소리로 말해보라니까! 그러나 너에겐 고백하고 싶어. 내 비밀을 주고 싶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갈게. 다음에 얘기해. 알았지? 잘 있어.
네. 어, 혜란이구나. 웬일이니?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쉬지도 못하고 오라고 해서 미안해, 언니. 말해봐. 무슨 일이니? 그냥 걸었어. 심심해서. 보기 좋은 소리 하는구나. 매일매일 사내들에게 살점을 줘가며 예쁘게 웃고 담뱃불 붙여주고 술도 따라줘가며 사는 년. 오장 뒤집어 놓을래?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오란 건 아니야. 그냥 답답해서 언니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 사람인가 하는 녀석. 봄잼에 살겠지. 고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 사내가 이젠 무엇이든 돼가지고 떵떵거릴 테고. 당분간은 행복하게 될 수밖에. 하긴 모두 지나간 얘기야. 아니야. 난 무슨 짓을 하든 보복하고 말 거야. 보복? 원장부터 할 거야. 마음 다져먹어라. 나 같은 년도 사는 세상이니까. 왜? 가려고? 이제 슬슬 출근해야지. 갈게. 샤워하실래요? 아, 됐어. 맥주나 좀 시켜. 교환이죠? 맥주 좀 시켜주세요. 욕심나요? 쓸만한데. 멀쩡한 여자들 나처럼 버려놓지 말아요. 버린 거냐? 난 처녀였어요. 시집가는 애들 죄다 버린 거냐? 그거하고 달라요. 관심이 있다면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라고 한 거냐? 짜증 부릴 걸 부려야지.
이 돈이면 당분간 생활할 수 있겠지. 널 좋아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애들도 있고 사회적인 체면이니 어쨌든 복잡해.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어려울 땐 도와줄 수 있는 선배로, 또 부담 없는 후배로.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하세요. 실증이 났다든지 다른 여자가 생겼다든지. 처음부터 우리 그렇게 약속했잖아. 약속했죠. 그러나 쾌락의 실험동물이란 약속은 없었어요. 이거 왜 이래?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말 한마디 안 한 채 몰래 팔아치웠어요. 그건 오해야. 그럼 아파트 판값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요? 이건 일부야. 회사 돈 뺏었으니 우선 채워놓고 나서 나중에 조그만 거라도 장만해줄 생각이었어.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 돈을 빼서 다른 아파트를 샀다는 것도 알아요. 보태서 큰 걸로 말이죠. 그곳에 사는 아가씨 예쁘더군요.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세요. 사단지 쪽으로 가주세요. 네. 뒷차가 따라와야 해요. 천천히 가세요. 없어. 흥정하러 온 거니까. 귀한 손님 오셨네요. 앉으시죠. 헤라리, 나랑 단둘이 얘기하자. 할 얘기 있으면 우리 언니 있는 데 하세요. 이건 우리 둘 문제야. 난 생긴 것처럼 고는 여자예요. 사장님 회사에 아는 사람도 많고 당신 아버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모님을 만나는 건 더욱 쉽고요. 자, 앉으시죠. 숨이나 돌리고 얘기하죠. 커피 드시겠어요? 됐습니다. 그럼 차가운 거 한 잔 드시죠. 오신 손님 박대할 수야 없죠. 나가자. 나 이런 데서 타협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그럼 당신은 날 뭘로 봤죠? 대회사의 재벌 아들이니까 돈으로 막아시겠죠.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난 어차피 다 포기했어요. 얘를 어쩔 셈이죠? 원하는 대로 충분한 대우를 해주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아파트를 다시 사주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내놓겠어요. 내가
그 정도밖에 값이 안 나갑니까? 난 그 이상은 못해. 더 요구하고 싶으면은 법정에서 만날 수밖에. 법정에서 만날지 신문의 사회면에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린 만나야 되겠네요. 원장이니? 자, 자, 이리 와. 내 선물 줄게. 원장이냐니까? 아내요. 편찮으세요. 근데 어디서 왔죠? 너처럼 여기 있다가 나간 사람이다. 누가 제일 큰 언니냐? 언니! 혜란 언니! 선희 언니도. 그래. 함부로 선물 받다간 원장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에이, 괜찮아. 여기서 너 별일 없니? 난 학교 잘 다니고 별일 없어. 원장은? 아내. 매일 병원에 다니셔. 왜? 몰라, 말씀 안 하셔. 너도 이제 컸으니까 조심해라. 무슨 말이야? 이따 얘기해 줄게. 원장한테 가자.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나가! 이젠 활력으로 안 돼요. 밖엔 힘센 남자도 데리고 왔으니까요. 왜 왔어? 혜란이를 호적에서 빼달라고요. 이젠 더 이상 당신이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없잖아요. 빼달라면 빼주지. 됐으면 가봐. 도장 찍어주시고 이 서류를 애들 시켜서 보내주세요. 여기다 놓고 가. 그리고 희진인 우리가 데리고 가겠어요. 희진인 안 돼. 왜 안 돼요? 안 돼. 희진이가 없으면 안 돼. 니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발 돌아가라. 네, 내 이렇게 빈다. 그 수에 넘어갈 줄 알아요? 아니 저 혜란아, 한 번만 받아오. 그 더러운 손으로 날 잡지 말아요. 아니 저 혜란아 안돼 혜란아 안돼. 희진아, 아이고. 가자. 아이고. 원장 선생님. 혜란아, 제발 내 말 좀 들어. 제발 내 말 좀 들으라니까. 혜란아, 선이야, 난 오래 못 살아. 제발 희진이를 놔둬. 난 암이야. 살아도 몇 달이야.
졸업할 만큼 봤지 뭐. 왜 여기까지 오라고 했어? 할 얘기가 있어서. 시간 내줄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혜란아. 난 농담밖에 못하는 사람은 아니야. 진실을 얘기할 때도 있어. 근데 왜 날 좋아해? 뭐라고 설명할 순 없어. 이건 내 감정이야. 오늘은 그냥 갈게. 난 다시 고백하진 않아. 내 얘기를 받아주겠다면 무조건 내 이름을 불러줘. 상이라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알아들을게. 이번 결혼이 성사만 된다면 우리 상담소로서도 큰 영광이겠습니다. 역시 소장님의 눈은 정확하시군요. 아주 훌륭한 신랑감을 소개하셨어요. 신부야말로 정말 참하고 예쁘군요. 제 조카라서가 아니라 가정교육 하나만은 엄격하게 받았지요. 자유분방한 미국에서 그런 가정교육을 받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더욱이 사업을 성공시켜놓고 이젠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의지도 모두 우리 가문이 얼마나 엄격하다는 걸 말해주지요. 꼭 미국에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다녀가라고 아빠가 성화를 부리시는 거려. 내 사진 보고 뭐라셔? 우리 아빠는 여기서 관리생활 오래 하는 걸 반대하시는 것 같아. 왜?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룬 것이니까 몇 년 동안은 더 해야겠지. 우리 아빠 나더러 가능하면 바로 사업체로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 시집가라고 하셨는걸. 철원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되시죠? 한때 동거했던 여자예요. 시험에 패스하고 도망친 사내죠. 그리고 연실 씨 같은 여자를 찾은 거예요. 아파트와 자동차가 딸려온다는 것이 연실 씨의 매력이겠죠? 지나친 비약이에요. 철원이란 사람은 그런 사내예요. 비열하고 치사한 사내죠. 우린 헤어졌어요. 뭐라고요? 오래되진 않아요. 뭐라든가요? 시골에서 정해진 여자가 있어서 효도삼아 거절할 수 없노라 했어요. 그렇다면 왜 전화로 얘기하지 않았죠? 여기 나올 필요가 없었을 텐데. 철한 씨요.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어서 나왔어요. 말 안 해도 알만해요. 돈이겠죠. 돈이라면 빨리 최근에서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을지 모르니까요. 가겠어요. 우리 아빠는 어쩌다 돈을 버셨지만 더 이상 미국에 머무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 그럼 내가 잠깐 미국에 갔다 오게 해줘. 지금 당장 연락할게. 지금 당장은 안 되지. 교육 중이니까. 이번 학기가 끝나는 대로 가면 되잖아. 우리 아빠 되게 속삭이네. 참, 나 말고 철원 씨 좋아하는 여자 없었어? 여자들이 꽤 따라다니겠는데. 아유, 그런 정신 가질 사이 없었어. 애인은커녕
친구도 사귄 일이 없다고? 친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없어. 선배도 후배도 친구도 없는 사람이야. 내 사람이 왜? 난 부잣집 사이로 끝나진 않겠어. 헤라는 착한 애였지만 내 인생을 걸기엔 너무 초라한 애였어. 내가 헤어지길 원했을 때 울며 사정했지. 날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난 이렇게 살다 죽을 순 없었어. 우린 같이 울었지. 네가 나에게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아. 난 그 돈의 명복 아니면 식구 몇백 곱을 갚아주겠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 알아요. 그러나 참아야 해요. 결혼할 때까지는. 미안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우리 결혼식은 구식으로 해요. 함도 받아야죠. 미국에서 직접 받을래요. 아, 뭐 그럴 필요까지. 아니에요. 아빠는 함을 꼭 받으실 거예요. 아, 전 그렇다면은 항공편으로 보내야지. 함은 친구가 지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없다니 어떻게 하면 좋죠? 친구는 있어. 아주 좋은 친구들이야. 근데 왜 없다고 했죠? 그 친구들에게 신세진 일이 있거든. 그러던 빚을 갚아야죠. 나라도 인사를 하겠어요. 넌 즐겁지 않니? 철원이 그 녀석 목으로울과 쥐러 가는데도? 두려워. 두려워할 거 없어. 넌 방울 달린 고양이야. 증거만 잡아내면 돼. 그 녀석들이 올까? 올까가 뭐야? 벌써 설악산에 대기시켜 놨는 걸. 도대체 어쩔 셈이야? 잘 기억해봐. 그때 그놈들인가. 모르겠어. 비슷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확인해야 해. 그래야 복수의 화살을 당길 수 있어. 모르겠어. 그날 밤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괜찮아. 다른 방법으로 알아내 볼게.
정길 씨, 회사 책임자가 되려면 술부터 배워야 해요. 평소엔 잘 마십니다. 철안이가 없으니까 선희 씨한테 신뢰가 될까 봐서. 어머머,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잘 들어요. 네. 철안 씨가 내일 점심때쯤 도착할 거예요. 그래요? 공부 잘 돼요? 하도 오래 안 하다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죠.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철안 씨 친구분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만나뵈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가서 춤춰요. 아, 네. 그러죠. 서울서 오신 선이시죠? 네. 전 뭐예요? 왜 그래요? 놀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죽었나요?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나도 뭐가 뭔지 정리 좀 하게요. 미스터 박은 좀 나가 있어요.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해 주실 수 있죠? 네. 물론이죠. 두 분이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해준다면 나도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어요. 철안 씨의 죽음은 고의적인 교통사고였어요. 그럼 누가 일부러 죽습니까? 그래요. 그게 누굽니까? 여자예요. 여자요? 여자가 경찰에 자수했대요. 철안 씨가 대학 다닐 때부터 동거했던 여자였대요. 무슨 말씀이죠? 두 분이 그 여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겁탈했어요. 네? 나한테까지 숨기면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군요. 두 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철원이가 동거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네? 저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왔습니다. 잠깐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만 이젠 늦었어요. 나도 모르겠군요. 어떻게 사건을 수습해보려고 했는데. 자, 로비로 갑시다. 저 잠깐만요. 사실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철안이가 부탁을 했습니다. 칼을 댔다고 하던 철원이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신세를 갚는다고요. 좋은 말을 출세했는데 한 여자 때문에 일생을 망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철원이가 날짜를 잡았어요. 우린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고 그날 밤은 주인집이 비어있다는 걸 알고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이러면 안 돼. 이제부터 시작이야. 혹시 아니길 바랬어. 그런데 이럴 수가.
너무 잔인해. 너무 잔혹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아무리 친구가 중간하지만은 연약한 여자를 그럴 수가 있어. 잘못했습니다. 야. 출세하라는 친구를 위해서 나. 잘못했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애원했지? 알가뒀으니 용서해달라고요. 이건 나쁜 놈. 또 비양금 다 주겠다고요. 그 장면도 그렇게 잔인하게.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저기 저희한테. 여자가 누군지. 혜란이 정말 큰 죄를 지었어. 비열한 자식, 넌 그런 놈이었어. 출세를 하기 위해선 한 여자의 미래쯤은 어떻게 해도 좋다 이거였지? 눈이 와도 어떤 거야. 난 출세하고 싶었어. 출세와 돈과 그런 것들만이 날 구원한다고 믿고 있었지. 혜란이 때문이라든가 혜란이가 고아였던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야. 난 어느 누구한테라도 그렇게 됐을 거야. 난 다른 건 다 용서하더라도 네가 출세하는 것만은 못 봐주겠어. 혜란이, 한 번만 살려줘. 형편없는 우리 부모를 생각해줘. 안 돼. 널 죽이겠어.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혜란이가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압니다. 당장 연수원을 나오세요. 그건 혜란이의 요구가 아닌 우리들, 아니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의 요구예요. 그것은 내가 바라던 것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속지를 하든 보답을 할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선희 씨, 날 믿고 용서해 주신다면 혜란이와 결혼하겠습니다. 결혼이요? 네, 혜란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당신 친구들이 혜란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다 압니다. 어차피 내가 저지른 일 내가 거두겠습니다. 혜란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그만 돌아가요. 만나야 합니다. 용서를 빌고 결혼한다는 걸 밝히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어요. 어서 돌아가요. 알겠습니다.
나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돈은 돌려받았나요? 아니요. 안 받기로 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철한 씨 부탁을 받고 왔어요. 철한 씨한테 모든 얘기 들었어요. 과거는 과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더럽혀진 과거가 깨끗해지기라도 하나요?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 때가 묻은 것이라면 완전 검정을 만들려는 거죠.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결혼은 이현실 씨가 할 거 아닌가요? 그러니 적당한 위자료를. 그 알량한 후원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하시는군요. 하지만 어림없어요. 그건 혜라 씨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넌 지금 철원이를 두려워하고 있어. 네가 돈 한 푼 없는 계집애일 땐 그저 복수만 하면 죽어도 좋다는 일념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지. 내 말이 틀렸니? 네가 없으면 나한테 복수하려 들겠지? 그럴지도 몰라. 나 혼자 여기서 견디라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같이 떠나자는 거 아니야. 얼굴도 성도 모르지만 내 부모가 있는 땅에서 버티고 살겠어.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속에서 말이야. 그럼 나 혼자라도 떠나겠어. 어딜 가니? 상일 씨 만나기로 했어. 꼭 미스터 박과 동행하도록 해. 그렇게 하고 있어. 머리는 며칠에 한 번씩 감어? 가려우면 감지 뭐. 얼마쯤 되면 가려운데? 이놈의 머리는 주인놈을 닮아서 변덕스러워. 닷새도 가고 열흘도 가고. 취직시험 보러 가는 날도 머리 안 감고 갔다면서? 응. 발표는 언제야? 떨어졌을 거야. 그렇게 만사가 느긋해서 좋겠어. 내 이름을 용감하게 불러주는 날이 점점 멀어져가는 기분이군. 공항 대합실에서 마지막으로 불러줄 수 있을지 모르지. 여기 있으면 누가 잡아먹니? 상일 씨가 못살게 굴잖아. 내가 착한 놈은 못되지만 누굴 못살게 굴 만큼 괜찮은 사내도 아니야. 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새롭게 시작한다? 뭘? 넌 도피자야. 물론 일방적인 내 느낌이지만. 11시 되시죠? 누구시죠? 얘기해보면 알만한 사람입니다. 전 바빠요. 바쁜 줄 알았다! 바빠요! 가만히 있어! 사람 살려요! 야, 출발해! 누굴래? 누가 좋지 않은데 아까부터 붙었어. 그래? 슬슬 빼볼까? 아. 빠져서 겁이라도 주자고.
없어? 고마워. 상희 씨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누구야? 모르겠어. 이쁘니까 눈독 들이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미국 간다니까 무슨 짓은 못하겠어. 분명해. 철원이 짓이야. 아직은 확증이 없어. 틀림없다니까. 날 납치해서 죽이려고 한 거야. 갑시다. 지금 당장 연손으로 가서 그 자식 모가지를 오가매자고요. 누구지? 상일 씨. 나 술 마셨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말짱합니다. 혜란이에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왜 그래요, 상일 씨? 죄송합니다. 혜란이와 단 둘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한테만은 숨기지 마. 난 혜란이를 사랑해. 사랑이란 단어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밖에 표현할 말이 없어. 혜란이가 천사 같은 여자이길 바라진 않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혜란이를 선택하겠다고 결심했던 거야.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돌아가. 이럴 땐 혜란이답게 좀 솔직해져야지. 이제 우리 서로의 가면을 벗고 얘기를 해보자. 상일 씨가 뭔데? 혜란이를 사랑하니까. 말해. 어서.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처음부터. 처음? 그러지. 내 부모가 미국에 있다는 건 모두 거짓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누군지 고향이 어딘지 모른 채 살아왔어. 나이가 차고 더 이상 고아원에서 살기가 싫어서 고아원 돈을 훔쳐가지고 뛰쳐나왔어. 아무도 그때 겪었던 내 마음 모를 거야. 내 절절한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만났어. 대학생이었지. 그는 고시에 폐쇄했고 난 버려졌어. 고아로 자라서 한 사나이에게 속고 10원 한 장 없이 길거리로 나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우리 과 선배를 찾아 밥을 먹여달라고 했지. 난 돈 많은 사내가 필요했어. 도덕이고 윤리고 아무 상관 없었어. 살아야 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인가 다시 버림을 받았어. 그의 무기는 돈이었어.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 사내였지.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야.
철원 씨 좋아해. 그건 알 거야. 날 숨기고 상일 씨 품에 안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러나 내 양심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젠 모두 드러났어. 어쨌든 나로선 뭘까 보네. 한 번만 더 묻자. 날 좋아했니? 감히 그랬어? 이제 헤어질 때야. 웃어달라고 말하지 않을게. 그냥 우리가 보통 날 헤어지듯 악수를 해줘. 그래, 이젠 모두 끝났어. 젊은 시절 한때를 우습게 결론내서 잘 들어라. 말해요. 난 너의 연극에 철저히 속은 놈이야. 이제 알겠군요. 날 납치하려고 했던 것도 당신 짓이었군요. 돈 좀 내주려고 했지. 내가 혼이 날 이유가 뭐죠? 날 속이려 하지 마. 넌 날 이용한 거야. 내가 돈 몇 푼 빼앗겼다고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거짓말을 했지만 난 당연한 보상이었어요. 널 죽이고 싶어. 그러나 나도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야. 미국으로 간다니까 어서 꺼져버려. 내 눈에 안 보이는 상대를 찾아 헤매면서 못할 짓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계속 내 앞에서 얼쩡거리면은 가만두지 않겠어.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 않겠어. 어찌려고? 원장에게 이걸 주려고. 헤라님, 너무 마음이 약해서 탈이야. 너무 늦었어. 늦진 않았어. 조금 늦었어. 아무리 그래도 증거가 확실하니까. 의지할 데 없는 한 여자의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말겠어. 헤라님, 그 서류가 어떤 것인지 난 알아. 난 피하지 않겠어.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거둬야 하니까. 그래서 부탁인데 원장은 만나지 마라. 왜 그렇게 당당해지셨나? 어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모양이군. 원장을 만나지 말라는 건 헤란이 위해서야. 헤란이의 초라한 꼴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가 않아.
날 위한다고? 그만 웃기시지. 난 이미 자퇴원서를 냈어. 난 지금 이곳 원생 자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로 요양 중이야. 난 안 속아. 앞으로 어떻게 살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원장을 만나 이 서류를 전하겠어. 그러나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알아. 혜란이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원망하지 않아. 마음대로 해. 난 상관치 말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할 게 있어. 해줘. 할 얘기 다 못하고 간다는 것만 알아도. 기도할게. 혜란이 행복을 위해서. 원장님께서는 아직 회의 주재 중이십니다. 면회 신청 취소하겠어요. 맞죠. 이것 좀 전해주세요. 아, 네. 모든 것은 허망한 거야. 복수를 하고 못 견딜 사람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걸 난 알아. 지금 네 마음은 어때? 용서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 언제나 너와 난 용서하며 살았잖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것은 사실 복수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젠 다 끝난 거야. 원장의 죽음도 보았고 철원 씨도 몸이 나오면 떳떳한 법조인이 되겠지. 언니 축하해. 언니도 축하해.
언니, 고마워. 일어나. 명색이 사원할 사람인데 양복은 입어야겠고. 아, 이거 누가 내 목을 올가매고 있는 것 같아서 죽겠어. 뭘 하시게요? 막일도 좋습니다. 여기만 있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월급이 작은데도요? 그저 먹고 자게만 해주십시오. 그럼 됩니다. 좋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죠?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아야 해요. 개구장의 아이들이 닮으면 안 되니까요. 그건 좀 곤란한데. 하도 오래된 습관이 되나서. 그럼 할 수 없어요. 좋아.